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준비한 건 개미 왕국입니다. 제가 사육하고 있는 바로 홋개미, 홍가슴개미, 일본 왕개미, 이 세 군체로 오늘 다양한 먹이를 먹여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한 먹이를 먹일 겁니다. 짜잔, 바로 엑스카스입니다. 저희가 피곤할 때 많이 먹잖아요. 이게 자양 강장제라고 해가지고 뭐 허약체질, 육체피로 뭐 이런 등등인데, 개미한테 먹였을 때 어떨지. 우선 이거 하나랑, 바로 제가 등가 채집할 때 이 친구들이 많이 날라오더라고요. 제주 와일드 화상벌레. 화상벌레가 많이 날라와요. 이 친구들은 잡아가야겠습니다. 제주도 산지 화상벌레. 자, 보이시나요? 한때 뉴스에서 그리고 인터넷 기사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이 화상벌레입니다. 이게 해외에 있는 뭐 베트남에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화상벌레가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육식이거든요. 아마 개미들이 좋아할 겁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박물관 갔다가 얻어온 바로 바퀴벌레입니다. 두 마리가 있고 응가를 많이 쌌네요. 이 친구들한테는 뭐 조금 먹이로 뭐 왜 준비했지? 그냥 줄게요. 아,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군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개미 아파트인데, 이 친구들은 진짜 개미 아파트 해주는데 내가 수십만 원을 들여서 했거든요. 짜잔. 자, 바로 여기가 좀 많아요. 자, 여기가 홋개미 사육장의 약간 하이브 중심부라고 보아도 될 정도로 번식이 가장 많이 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친구는 이제 거대병정개미라서 머리가 좀 크죠. 지금 현재 이쪽에 이제 여왕개미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작은 친구들이라서 지금 확대를 하느라 조금 화질이 깨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하얀 거 바닥에 깔린 것들이 다 번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번데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영양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특히 오늘 그 중에서 바로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엑스카스를 한번 이 친구들에게 줘보려고 합니다. 지금 갓 태어나서 중간에 좀 몸이 허연 친구들 있죠? 와, 근데 여왕꼬치가 어디 갔지? 자, 처음으로는 엑스카스 줄게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저 좀 먹고 먼저. 저 여기다 조금만 줘볼게요. 표면 장력. 오케이. 홋개미들이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먹이 탐색을 하고, 여기가 먹탐장이거든요. 여기다가 이걸 한번 넣어봅시다. 자, 넣었습니다. 오,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자, 지금 엑스카스를 지금 넣었거든요. 이 친구들은 액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종류예요, 홋개미 자체가. 그래서 보통 자연 속에서도 계곡이나 그 물이 좀 많은 곳 근처에다가 둥지를 틀거든요. 와, 근데 바카스 그냥 지나치는 거 봐봐. 야, 이건 뭐 오래 둬도 안 먹을 것 같습니다, 얘네는. 아니, 그냥 수분 유지용으로 그냥 증발하게 둘게요. 저건 안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먹이 바로 곤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화상벌레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페데린이라 해가지고 이제 몸 체내에서 독을 이제 분비를 하는데, 무튼 가려움증이나 뭐 화상을 입을 수 있을 만큼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의하긴 해야 됩니다. 오케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오, 뭐야? 응? 되게 웃긴 상황이. 아니, 그 방금 보셨어요? 화상벌레가 이거 먹는 거? 저는 화상벌레 먹이로 넣어준 건데 개미가 이상하게 화상벌레 건드리질 않습니다. 자, 사냥을 하고 있죠. 슬슬 몇 마리 더 있는데 몇 마리 다 둘게요. 와, 여러분들 지금 넣은 지 한 10초밖에 안 지났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젤리를 먹고 있는 청딱지 개미 반날개라고, 이 화상벌레가 이거 젤리도 먹네요. 육식성도 있고요. 반날개는 이제 대부분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자연에서 뭐 수액에서도 발견되기도 하고요, 이제 꽃가루 있는 부분에서 발견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 야행성이지만, 무튼 이 친구들은 이것저것 진짜 다 먹는 잡식성입니다. 그래서 화상벌레는 작아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졌을 때는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손으로 많이 안 만지시지만, 그래도 만약에 좀 큰 반날개를 손으로 만지다 보면 반날개도 손으로 물거든요. 나중에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굳이 만져서 물리지 마시고요, 실제로 진짜 물어요. 자, 나머지 있는 화상벌레 추가로 3마리 더 넣었습니다. 사냥 진짜 잘합니다. 이래서 개미를 사육을 많이 하시는 거고, 많은 매니아층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이렇게 이제 먹이를 좀 주게 되거나 그러면요, 확실히 친구들이 이제 페로몬을 이제 분출해가지고 좀 신호를 알리는 것 같아요. 아까 여기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 대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 통로로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엄청 많았는데 지금 어디로 옮겨갔어다. 무튼 사냥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두고 바퀴벌레 한번 주러 가봅시다.
바로 두 번째 군체는요, 바로 홍가슴 개미 군체인데, 제가 사육한 지는 거의 반년은 된 것 같은데, 우선은 소군체부터 사육을 해서 지금 성장을 시키고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야, 저기 뒤에 애벌레랑 알들이 좀 많은데, 얘네는 좀 배가 불러서 그런지 지금 보시면 배 큰 애들 있죠. 병정개미, 일개미 모두 지금 배가 엄청 빵빵한 상태예요. 제가 먹이를 좀 잘 주거든요. 그래서인지 또 사냥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선은 얘네는 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 친구들한테 한번 줘볼게요. 이 친구들 일본 왕개미고요. 군체가 원래는 처음에는 일개미 한 세네 마리 정도밖에 거의 없었던 굉장히 작았던 초기 군체였고, 이 친구도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왕개미를 많이 찾아서 제가 들이려다가 아니다 이 친구 데리고 있자 했다가 지금 이만큼 커졌거든요. 지금 워커 한 30마리 40마리 정도 되는 군체고, 먹이는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잘 챙겨주는 편인데, 지금 일개미들이 많이 나와있죠. 지금 굉장히 좀 배고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호전적으로 싸울 의지도 있는 친구들입니다. 잘못하면 튀어나오겠네. 아무튼 이 친구들은 이제 바퀴벌레가 좀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바퀴벌레가 좀 작아 보여도 얘네들한테는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5억급이어가지고 굉장히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선 한 마리만 넣어볼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아마 왕개미 친구들이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는 개미 친구잖아요. 왕개미과라서 아마 병정개미가 최근에 한 마리가 태어났거든요. 진짜 여왕개미만한 왕개미가 한 마리 태어났어요. 진짜 고치도 엄청 컸었거든요. 아마 곧 나올 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들 지금 1분 정도 지났는데 왕개미 친구들이 조금 약간 포기하는 건지 뭔지 생각보다 너무 세니까 조금 위력을 좀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질바퀴라 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큰 바퀴벌레에 속하는데 올라오지마. 개미들이 그래도 잘 방어해주는구만. 개미왕국 아랫부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 알이랑 애벌레들이 숨어져 있었네요. 근데 거제 병정개미 어디 간 거지? 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사이에 화성벌레 여기로 다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맨 꼭대기층까지 벌써 화성벌레가 전달이 됐고요. 꽃개미들은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물어뜯어서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화성벌레가 조금만 있으면 금방 절단될 거고요. 자, 이제 화성벌레 사냥 다 끝나고 이제 바퀴벌레를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마지막 바퀴벌레고요. 이제 화성벌레를 이제 다 먹어 해치우고 아마 신호를 주면은 좀 있으면 거대병정개미 친구들이 우르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 거대병정개미 개수를 한번 세보자면 한 마리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자, 지금 왕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다리를 하나 절단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바퀴벌레가 현재 죽은 것 같진 않고 살아있는데, 저 왕개미 친구들 지금 먹을 생각이 없습니다. 사냥은 했긴 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정중앙에 있는 친구가 거대병정개미고 오른쪽에 여왕개미 한 마리가 있거든요. 배 엄청 큰 친구 바로 이 친구 있죠. 우선은 현재 이제 일본 왕개미는 먹이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먹반이 안 좋아가지고 홍가슴개미랑 같이 패스. 바로 짜잔. 와, 사냥했네요. 여러분도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거대병정개미 친구들이 거의 10마리는 넘게 넉넉히 나오고 일개미 수십 마리가 나와가지고 완전 포위했습니다. 그 약간 걸리버 여행기에서 거인이 약간 나타난 느낌. 네, 보시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 봐서는 좀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제가 그 맛에 이 호개미 태워바퀴를 지금 키우는 중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사냥을 성공해서 아마 저기 있는 고치들이나 애벌레들은 굉장히 많이 번식이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이 바퀴벌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먹으면은 새우맛이 실제로 난대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낙지를 보통 개미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굉장히 개미들한테 좋다고 하거든요.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맛있는 먹이를 제가 오늘 박물관에서 얻어와다가 줬는데, 우선 잘 먹으니까 이 친구들한테 한 마리 더 줘야겠다. 바로 이거를 주는 건데, 오, 살아있네 다시. 자, 여기 두 마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너무 잘 먹어. 와, 뭐야.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틀어놨다가 잠들었거든요. 지금 다리 부분을 다 떼가지고 그쪽을 공략해서 파먹고 있네요. 아, 이때 거대병정개미가 드디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잘라가지고 다 옮겼어요. 아, 여기 보면은 여기도 옮겼고요. 바로 위에 또 여왕개미가 있는 거 봐서는 또 이거 영양분 또 얻어먹으러. 여기 보면은 바퀴벌레 머리랑 다리도 있고요.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저기 흩어졌네요. 무튼 굉장히
잘 본 것 같고 화상벌레는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애벌레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화상벌레 작은 먹이들은 순식간에 순삭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엑스카스는 아예 입도 안 되고 바퀴벌레랑 화상벌레의 청딱지 개미 만날게 굉장히 독특한 먹이 잘 먹였습니다. 이제 호개미 친구뿐만 아니라 불개미 친구들 굉장히 호전적인데 제가 호개미 친구를 제가 테마파크를 선정한 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나중에 좀 번식량이 좀 더 늘어나가지고 조금 더 가득 메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부터 제가 테마파크 진행할 거라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진짜 재밌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